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의 야심찬 기획이었던 올드무비 코너, OM 코너 새롭게 녹음을 해보겠습니다. OM 코너 올드무비고요. 옛날 영화들 소개하는 겁니다. 한국 영화 중에서. NG 코너는 그냥 아무 영화나 소개하는 거고요. 그 NG에 맞춰서 또 OM이라는 영어 이름을 썼는데, 영어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만 글자 수를 좀 맞추기 위해서 OM 코너 이렇게 만들었었죠. 아, 요거를 제가 마스터 강씨하고 같이 방송할 때 그때 만들었던 거고요. 그때는 90년대 영화들을 매해 영화들을 선정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했었죠. 그래서 90년도, 91년도, 92년도 이렇게 OM90에는 장군의 아들, OM91에는 나의 사랑 나의 신부, 이게 리메이크 된 게 이제 얼마 후에 개봉하죠. 그 다음에 OM92 결혼이야기 이렇게 녹음을 했었고요. 원래는 OM93 서편제를 녹음해야 되는데, 서편제가 너무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지금 감당이 안 돼가지고 지금 몇 개월째 계속 지금 제가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이만희 감독의 영화를 소개하면서 한번 이 OM 코너에 대한 제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한번 없애보자, 뭐 그런 거죠. 저희가 원래 OM 코너는 세 가지 기준에 맞춰서 영화를 선정했었습니다. 그동안에 뭐 장군의 아들, 나의 사랑, 나의 신부 등등. 첫 번째는 대중성이고요. 재미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그 다음 기준은 흥행성. 뭐 그 해, 90년도면 1990년에 흥행 기록 탑10 안에 최소한 들어가는 그런 흥행을 기록했어야 됐고, 그 다음 접근성. 오늘날에도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화여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준 중에서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그런 영화들을 선정했었습니다. 이게 전부 다 그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영화 데이터베이스라는 그런 곳이 있는데, 그 사이트가 있거든요. 유튜브에서도 한국 고전 영화를 보실 수 있는데, 그걸 저희 블로그에 링크를 하겠습니다. 저희 그 즐겨찾기란에는 이미 링크가 되었긴 하지만, 그 해당 영화, 그 OM 코너에 영화를 소개하는 그 페이지에도 제가 항상 링크를 해 놓았었죠. 자, 오늘은 고 이만희 감독의 1975년작 유작인데요. 마지막 작품이죠. 산포 가는 길, 이 영화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원래 OM 코너가 90년대를, 사실은 90년대만 다루려고 했지만, 그 밖에도 우리 한국 고전 영화 중에서 좋은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다 알려지지 않은 그런 영화들을 좀 소개하려고 OMS 올드무비들이죠. 그렇게 한번 또 꼼수를 부려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영화는 한국영화 데이터베이스 사이트에서 500원이면 보실 수 있습니다. 컬러판이고요. 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블로그에 링크 해놓겠습니다. 링크 타고 가시면 됩니다. 이만희 감독은 1931년부터 1975년까지 사신 분이고요. 참 40대의 젊은 나이에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동안에 51편의 영화를 연출하셨고, 배우 이혜영 씨라고 아십니까? 류수환 감독의 피도 눈물도 없이,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KBS 드라마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 임수정 씨가 나왔던 소지섭 씨랑 같이, 거기서 소지섭 씨의 친엄마 역으로 나왔었던 분이죠. 그 이혜영 씨의 아버지라고 하네요. 몰랐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난 후에 그 사진을 좀 보니까 눈매가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2014년 4월 9일날 정성일 평론가의 그 임권택 작품 연속 평론글 중에서 법창을 울린 오기 라는 그 영화를 소개하면서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정성일 평론가가
직접 여러 한국 영화 대가들을 만나서 질문을 했다고 하네요. 감독님께 한국 영화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작품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김기영 감독은 이만희 감독의 만추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오발탄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오발탄이라는 영화를 만든 유현목 감독님은 뭐 나훈규의 아리랑, 이규환의 임재 없는 나룻배, 그 다음에 이만희의 만추 이렇게 꼽았습니다. 그리고 임권택 감독님은 한여와 만추 이렇게 꼽았습니다. 그 만추를 만든 감독님의 마지막 작품 선포하는 길이죠. 이렇게 제가 남의 말을 빌려서 이만희 감독을 소개하는 까닭은 제가 솔직히 그분을 잘 모릅니다. 뭐 이만희 감독의 작품을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편밖에 못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네 편 보고 이분의 세계관을 제가 딱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도 좀 그렇고, 그리고 뭐 물론 그 영화 한 편만 딱 보고서는 이분의 특징이라든가 이런 걸 알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 밖에 좀 풍성하게 말씀해 드릴 그런 영화적인 소양이 좀 부족합니다. 제가 본 그런 영화들, 이만희 감독의 영화들은 암살자, 귀로, 휴일, 선포가는 길 이렇게 네 편인데, 이 영화들만 보자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야기 자체의 재미보다는 화면으로 인물의 심리 묘사를 신선하게 담고 있고, 또 화면 한가득 그 묘한 정서적인 충만감이 느껴진다. 정말 뭐랄까요, 그 화면을 보면 이게 2차원이잖아요. 근데 그 화면 자체를 보면 좀 뭉클뭉클한 그런 느낌,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 물이 묻어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지금 제가 설명 잘 못하는데 굳이 이명세 감독과 좀 비교를 하자면, 이제 고 이만희 감독이 선배죠. 이명세 감독은 후배고, 이명세 감독도 그 이미지나 화면으로 정서를 표출하는, 표현하는 그 힘이 굉장히 강한 연출자잖아요. 근데 이명세 감독님은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화면, 그 이미지, 그 정서, 그걸로 이야기를 전개시키는 데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만희 감독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네 편밖에 안 봤지만 이 네 편을 두고서 말씀드린다면 그 정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 관객으로 하여금 그 정서에 몰입시키는 그 강도가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정말 이야기는 별로 좀 재미가 없고 뭐 한데, 그게 다 머릿속에서 지워져 버려요. 어떤 특정 화면의 정서에 빠지면. 그런 힘이 있더라고요. 이게 참 드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은 신성일 씨가 나왔던 그 휴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휴일은 솔직히 별 재미가 없었거든요. 재미가 없었는데 마지막 장면은 제가 잊혀지지가 않네요. 마지막 장면에 신성일 씨가 뭐 이상한 얘기 막 혼잣말 하면서 철로를 봅니다. 평행을 달리고 있는 그 철로를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서 이제 막 혼잣말 막 해요. 그런데 그 장면이 굉장히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재미없었던 그런 느낌들이 다 사라지고, 이 휴일이 굉장한 명작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 장면 하나로, 그 장면 하나로 이 인물의 쓸쓸함과 어떤 이 영화에 나왔던 인물들의 고독, 그다음에 그 가난함, 절망, 이런 것들이 다 그 한 장면으로 다 설명이 됩니다. 다 느껴져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이 영화 오늘 소개해드릴 선포가는 길은 사실은 약간 미완성작입니다. 제가 이제 후에 말씀드릴 텐데, 이제 편집을 마무리를 못하시고 돌아가셨거든요. 약간 좀 미완성이긴 합니다만, 이 영화도 물론 그러한 특징이 듬뿍 담겨있는 영화다. 그리고 이 영화는 원작이 또한 소설이기 때문에 이야기의 힘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죠. 김종원 평론가는 이런 평가를 했더라고요. 이만희 감독은 데뷔 초기에 보여주었던 상황 집약적인 서스펜스의 취향에서 탈피해서
말년에 이를수록 이념의 경계를 넘어 인생을 돌아보는 관조와 폭의 세계를 제시해 보았다. 그는 부정적인 인간을 즐겨 다루어 왔으나 이들을 심판하려 하지 않았다. 이 형, 솔직히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저도. 하여튼간에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을 자랑하는 그런 감독인 것은 맞습니다. 스릴러적인 영화도 있고, 전쟁 영화도 갖고 있고, 그런데 그 전쟁 영화도 그냥 전형적인 영화가 아니라 그 시대에서는 굉장히 신선한 시도를 한 그런 영화들이거든요. 전쟁 영화들이거든요. 자, 이 정도로 뭐, 서장을 열고요.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제가 지금 원고 써놓은 게 있어서, 이거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화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천재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고 이만희 감독의 유작이고요. 대중적으로 크게 재미있는 작품은 아닙니다. 그래서 흥행에도 사실 실패했던 그런 영화고요. 그러나 요즘 영화들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그런 묘한 정서가 아주 충만한 그런 작품이다. 1975년 작품으로 이제 백일섭 씨, 김진규 씨, 문숙 씨가 이제 주연을 맡았습니다. 이 문숙 씨가 얼마 전에 실시간 검색어에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이만희 감독은 서른 살때 1961년이죠. 주마 등으로 이제 데뷔를 했었고 45세 나이로 요절을 합니다. 돌아가시죠. 이 선포가는 길이 작품 후반 작업을 하던 중에 간 경변으로 입원을 했는데 병원과 편집실을 오가면서 편집을 위해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약간은 좀 제가 볼때 미완성인 느낌이 납니다. 1973년 출간했던 황석영 작가의 동명소설 이 원작입니다. 선포가는 길. 요거 그 황석영 작가의 동명소설 이 선포가는 길을 저희 청취자 4885님이 운영하시는 그 오디오북에서 얼마 전에 읽어주셨습니다. 제가 소설을 직접 보지 못했었는데 이게 4885님 덕에 그 원작 소설도 한번 접할 수 있었는데요. 이 소설하고 영화하고는 중반 이후부터 조금 다릅니다. 결말도 약간 다르고 둘다 좋더라고요. 저는 둘다 감상하시면 여러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4885님 그 오디오북 주소도 링크 해놓겠습니다. 이 영화는 그리고 이 소설은 가상의 도시인 삼포를 향해 가는 세 남녀의 로드무비 형식이고요. 이세 남녀의 관계와 웃음, 눈물, 이별 등을 통해 쓸쓸하고 처량한 군상 등을 담고 있죠. 이 각색은 유동훈 씨라는 분이 하셨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한국영상원에서 실시하는 한국영화 백선, 거기 항상 꼽히는 영화고요. 당시 대종상에서 감독상, 촬영상, 음악상, 편집상, 남우조연상, 신인상 등을 받았습니다. 이 문숙 씨가 신인상을 받았네요, 여기서.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중적인 재미는 이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개봉 당시에는 흥행에 실패해서 일주일 만에 극장에서 내려갔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 봐도 사실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는데, 이야기에 감동은 있습니다. 하여튼 꼭그 소설과 영화 둘다 접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한겨울 눈이 온 천지를 뒤덮은 어느 날 오전에 주막에서 일면식이 있던 김진규와 백일섭은 들판에서 우연히 만나서 함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 가는 길에 들린 어느 주막에서 그 여주인이 하는 말이 자기 가게에서 일하던 그 여종업원이 도망을 쳤는데 그러니까 술집에 있는 그 여종업원이죠. 도망쳤는데 얘를 잡아주면 내가 거금 5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 여종업원이 도망친 방향이 이들이 가고자 했던 방향이기 때문에 선뜻 이두 남자는 제안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뭐 돈도 벌면 좋잖아요. 엄동설한에 눈보라까지 몰아쳐서 그 때문인지 이 여종업원인 문숙 씨가 극중에서 나오는 그 이름은 가명인데 백화라고 하죠. 이 문숙은 멀리 도망치지도 못했고 남자 둘은 금세 문숙을 따라잡습니다.
그녀는 당돌하고 억세게 반항을 합니다. 막 욕설도 막 하고, 막 험한 말도 막 하고. 근데 또 애교도 막 부리고 막 해요. 이래서 이제 둘의 마음을 돌려놓고, 또 이 두 남자가 그렇게 뭐 악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정에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이 세 남녀가 함께 이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뭐 줄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형적인 로드무비인데요. 그 길 위에서 일행이 겪게 되는 사건이나 심리 변화에 주목하기보다도 그 인물들이 그런 쪽으로 품고 있는 쓸쓸함, 그리고 처량함, 이런 것들을 극대화하고 있다. 즉, 이 영화는 인물 자체에 집중하며 감상하면 더 그나마 좀 재미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만의 감독이 정서적으로 그리고 감성적으로 관객으로 하여금 몰입하게 만드는 그 힘이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도 충분히 여러분이 그러한 쓸쓸함과 처량함, 이 가을에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에는 만추를 녹음했잖아요. 그 김태형 감독이 리메이크한. 올해는 이 선포가는 길 여러분께 꼭 추천해 드립니다. 이 영화를 시작하면서 감독은 하얀 눈밭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 백일섭 씨가 카메라 뒤편에서부터 카메라 화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시작되죠. 화면은 그 인물을 중심에 담기보다 단지 커다란 눈밭에 하나 점으로 된 것처럼 그 인물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눈밭 혹은 자연 풍경의 아름다움을 담기 위한 것이라고 느껴지지 않았고요. 거스를 수 없는 자연 환경에 발버둥 치는 어떤 조그만 존재의 처량함, 이런 것들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화면 구도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은 영화 내내 이어집니다. 초반에는 이렇게 날씨의 정서적 기능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그 눈보라 치는 눈길을 신비롭게 걸어 무언가로부터 계속 도망치려는 문숙을 보여준다거나, 걸으면 걸을수록 헛발을 치면서 눈밭에 구르는 그런 모습들, 혹은 남자 둘이 처음 여자를 만나게 될 때 눈보라가 그치고 맑은 하늘을 보여주는 그런 식이죠. 마치 이 험한 세상을 날씨라는 자연 현상으로 치환해서 영화 속에서 마치 구현하고 있는 느낌이다. 그래서 관객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장으로 선명하게 느끼진 못할지라도 뭔가 좀 정서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관객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요즘에는 많이 만들어지지 않지만 이전에 제작된 로드무비에서는, 여행 같이 하고 하는 거죠, 그런 영화에서는 종종 이런 남자 둘, 여자 하나, 이런 식의 로드무비가 좀 있었죠. 그런데 이 영화가 선포가는 길이 제가 접해본 다른 로드무비와 다른 점은 뭔가 공통의 목적에 대한 강렬한 욕망이 없습니다. 이들은 그저 함께 있다는 것 자체에 만족하지 어떤 뭐 예를 들면 은행을 털어서 그 돈 가지고 어디 도망친다거나 아니면 원수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어디를 간다거나 이러한 목적 혹은 욕망, 이것이 없어요. 공통된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함께 있는 것에 만족합니다, 이들은. 왜냐하면 이 세 명은 너무나 외로웠기 때문이죠. 결말 부분에 가면 이 세 명은 한 명씩 자신의 길을 떠납니다. 서로 미운정, 고운정 들었던, 의지할 데 없었던 이 작은 공동체가 해체가 되죠. 이 과정에서 쓸쓸함과 그리움 등이 관객에게 전해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인물들은 웃음을 지으면서 헤어집니다. 이런 대조되는 감정들이 더욱 그 장면들을 인상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아닌가. 울어야 할 장면에서 웃고, 좌절해야 할 장면에서 주체적으로 한 걸음 내딛죠. 어쩌면 감독은 이것이 바로 우리 서민의 힘이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 방법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영화 전반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배경, 그 뭐 날씨라든가 자연 환경의 힘에 크게 의지하고 요즘 시대는 크게 공감할 수 없는 장면들이 좀 나옵니다. 뭐 그 상가집에 가서 소동을 일으킨 장면이라든가 뭐 그런 것도 나오는데, 그래서 조금 지루할 수 있어요. 저도 좀 지루했습니다, 솔직히. 이걸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근데 그 초반에 그 지루한 장면들을 지나면서 이 정이 든 이 세 명이 서로 동화되고 의지하고 각자의 어떤
이세명이하나의공동체가되는그런과정그리고각자의아픈과거사연들이조금씩엿보이는중반부터영화에충분히집중하실수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어쨌든지간에이영화는확실하게캐릭터에집중해서보아야한다그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그러면이영화에나왔던세명의캐릭터그캐릭터들을한번자세하게설명을드리면서이영화를또소개해드릴수있을것같습니다그러면먼저이세명의인물중에서정가라고영화상에서일컬어지는인물에대해서한번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정씨인거죠그것을최씨박씨할때정가라고이영화상에서표현되는데이세명중에서는좀어른그런느낌이납니다뭐아버지같은느낌도나고삼촌같은느낌도나고소설에서는그렇게그백일섭씨가맡은그역과그인물과나이가그렇게크게나지않는걸로그렇게나오더라고요소설에서는근데영화에서는나이가꽤많이나는걸로그렇게묘사가됩니다자이역할을맡은김진규라는분에대해서먼저잠깐좀알아보자면요이김진규씨는1922년에태어났습니다 90년전에아이고일본오이타의농업전문학교를졸업했습니다그당시에일본에서학교를졸업했다는거는굉장히엘리트라는거죠엘리트외모에서풍겨오는이미지는매우나이스하고지적이면신사적이었습니다제기억에는1954년에피아골로데뷔해서1960년도에김기영감독의한여1961년도에유현목감독의오발탄그리고신상옥감독의사랑방손님과어머니이영화에서아마이분을많이보셨을거예요그리고뭐성춘향등에서주연을맡으면서60년대를대표하는배우가되셨고요이후에1998년도에작고하셨죠이분이맡은그정가라는인물은10년동안교도소에서복역을한뒤고향인삼포로가는길이었습니다발랄하고요란한다른인물들에의해서자칫이영화가가벼워질수있었는데영화의중심을잡아주는배역이고요이정가라는인물은이해심깊고상대를진정으로배려하는그런모습을보여줍니다산전수전다겪은사람으로서이제모든욕심을내려놓고그저삼포라는자신의고향만을그리워하는사람이죠평소에는잘나서지않지만일행이위험에처했을때희생정신을발휘해서나머지둘을보호합니다예를들면극심한눈보라가몰아쳐서나머지두사람이쓰러졌는데자신의몸으로그들을덮어보호해준다거나이문숙이그읍내술집에서곤란한상황에처했을때아버지행세를해서그여자를구출해내죠이장면에서한평론가는이일행의유사가족형태가극대로보여졌다이장면이그렇게말합니다즉가짜행세를했지만진심으로아버지딸의관계처럼형성된마음이그대로화면에표출된것이다이렇게보더라고요실제로영화중반의길위에서일행이노래를부르는그장면이있는데각자부르는노래가전부다릅니다그러나표현방식과노래는달라도그들이함께노래를부른다는점에서이들의어떤가족같은그런마음하나의공동체뭐그런마음을유추해볼수있는거죠18살쯤되는딸을위해서예쁜고무신을사서이제삼포에거의다다르지만이미그곳은과거의삼포가아니죠벌써10년이나지났으니까극중다른이의대사로그곳삼포는이미타관이되어버렸다라는표현이됩니다그동안영화속에서보여준자연풍경인눈밭과정겨운시골전경대신에큰다리가세워진도해지로이미삼포는변해버렸고예전마을도사라졌다는대사가나오기도하죠즉그의딸은없을수도있다이마을에그런걸우리가또짐작할수있죠그러나이정가라는인물은그얘기를들어도그냥희미하게웃기만합니다이런게참묘한느낌을더주더라고요
사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좀 쓸쓸한 얘기를 들었을 때, 거기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지만, 쓸쓸한 미소를 짓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요즘 영화들은 감정의 반응이 다양하지 못하고 천편일률적인 그런 게 있거든요. 산수는 1 플러스 1이 2잖아요. 근데 사람의 감정은 1 플러스 1이 5가 될 수도 있거든요. 사람의 감정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도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다양한 감정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애정도 있을 수 있고, 미움, 시기, 질투, 증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실제 삶에서는. 근데 옛날 영화들은 확실히 그런 것들을 다 충분히 감성적으로, 정서적으로 관객에게 납득시키는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영화에서 이렇게 정가가, 이 인물이 희미하게 웃는 그 장면이 참, 묘한 느낌을 저에게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백일섭 씨가 연기한 다른 인물, 노영달이라는 인물 소개해드리면요. 이 노영달이라는 인물은 툴툴거리면서도 속정이 많고 일면 천진난만한 구석도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첫 장면에서 그는 불륜을 저지르다가 발각돼서 도망친 것처럼 설명되는데, 그럼에도 그가 미워 보이지 않는 까닭은 아마 백일섭이란 배우의 매력덕이 아닐까. 뭐 소설도 그런 식으로 묘사가 됩니다만, 화면으로 볼 때는 더더욱 백일섭이란 배우의 매력이 많이 좋은 효과를 불러일으켰다. 익살스럽고 장난기 많아 보이지만 가끔씩 보이는 우수에 젖은 표정이 왠지 모르게 미워할 수 없게 만들죠. 이 노영달이라는 백일섭 씨가 연기한 이 인물은 일거리를 찾아서 각지를 돌아다니다가 겨울을 맞아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김진규를 따라서 길을 같이 나서게 되는 거죠. 그는 문숙을 잡는 것에 가장 적극적이면서도 정작 그녀를 험하게 다루지 못합니다. 참 재밌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물론 문숙 씨하고 티격태격 싸우며 욕설을 주고받지만 악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고요. 말은 험하게 하지만 이 속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인물이죠. 이 김진규 씨의 주선으로 백일섭과 문숙은 초야를 함께 치르고 함께 미래를 약속합니다. 이게 원작하고는 다른 부분이죠. 원작엔 이런 게 없습니다. 근데 이내 그는, 백일섭은 이 문숙을 버리고 말죠. 혹은 피한다, 회피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읍내를 걸어가는 과정, 장면에서 백일섭은 문숙을 챙기기보다 계속해서 김진규의 뒤를 눈으로 쫓습니다. 처음에는 그 장면이 언뜻 이해되지 않았는데, 그 기차 대합실에서 김진규에게 문숙과 자신의 미래에 관해 넌지시 물어보는 장면에서 이제 언뜻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자신의 처량한 시세 때문에 자격지심이 있었고, 또한 그녀가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비겁하게 남에게 의지해서 이런 것을 피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 내가 이 여자를 좋아하지만, 이 여자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없을 것 같다. 그러한 불안감? 자격지심?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던 거죠. 이처럼 겉으로는 강하게 보이지만 미래에 대해서 그 여자에게 확고한 말 한마디 더 던지지 못하는 그런 남자이죠. 이 인물, 백일섭 씨가 연기한 노영달이라는 인물은 과거에 아내가 있었는데 자신의 잘못 때문에 그만 그 아내가 죽고 맙니다. 이것도 더더욱 그가 문숙을 버리는 까닭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문숙 씨가 연기한 그 백화라는 인물은 이 영화에서 가장 생동감 넘치는 인물입니다. 아마 개봉 당시에는 좀 파격적인 인물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자신의 화류계 인생을 부풀려 말하는 대사들 중에서는 몇몇은 지금 들어도 좀 직설적인 표현이 많습니다. 소설 자체가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욕설도 진짜 막 우리 현실 세계에서 쓰는 욕설하고 또 이렇게 센 대사들도 막 있고 요즘 영화들하고 자꾸 제가 비교를 하는데 요즘 영화들에서 여자 캐릭터들이 이렇게 좀센 역할을 할때 너무 그 걸걸한 모습? 그런 모습으로만
강한 여성 캐릭터를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반해서 이 문순수가 연기한 거는 속은 여린데 어찌 보면 겉은 더 요즘 영화에 나왔던 여성 캐릭터들보다 더 강해 보이는 그런 표현을 하는 인물이죠. 이 백화라는 인물은 부모도 없고 고향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참으로 외롭고 처량한 인물이죠. 자신의 외모와 젊음으로 남자들을 이용해서 살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반대로 그녀 또한 남자들에게 이용당했지 않았을까 쉽게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안 나온 걸로 기억하는데 이 소설 원작에서는 이 부분이 그 군부대 근처에 살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짐작할 수 있게 만들죠.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입이 거칠어지고 자신의 화류계 경력을 부풀려 말해서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신이 상처 입기 전에 상대를 상처 입히는 거죠. 저는 이 세 명이 본격적으로 길을 함께 가면서 마치 이 여자 배역이 여동생 같은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후반에 어떤 조그만 폐가 안에서 이제 모닥불을 쬐게 되는데 그때 발이 시렵다고 백일섭 품으로 발을 계속 집어넣어요. 그런 장면들이 꽤 정겹고 좀 웃기게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어떤 새끼를 드러내거나 뭐 여우처럼 남자를 구워 삼는 모습이 아니라 짓궂은 장난과 어설픈 애교로 이들에게 다가가죠. 절대 구걸하지 않지만 당당하지도 못한 모습, 그것이 더 서글프게 느껴졌습니다. 이 결말쯤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백일섭 씨하고 초야를 함께 치르고 자신이 봄까지는 남자를 먹여 살리겠다 이런 말 합니다. 나 백화는 남자 하나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로 생활력이 강해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결국 백일섭 씨에게 버림받아서 길을 헤매게 되는데 그때 그 안타까움과 불안함이 매우 잘 느껴졌습니다. 남자들이 기차로 이동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내고 기적 소리를 듣고 기차역으로 가서 문숙은 자신을 버린 백일섭을 다시 만나게 되죠. 이때 그녀는 화를 내거나 울지 못합니다. 그저 눈치를 보면서 웃음을 흘릴 뿐이죠. 그리고는 백일섭이 사준 간식거리와 여비 그리고 서울행 기차표를 따로 받아듭니다. 그러나 그녀는 떠나지 못하죠. 애시당초 그녀의 목적지 목포나 선포, 그녀의 목적지는 확고한 동기가 없는 장소였습니다. 그녀에게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이 두 명 말고는. 대화실로 돌아와서 이 백화라는 인물은 창 너머로 술집을 드나드는 남자 손님들과 여정업원들을 바라보면서 웃습니다. 미소를 짓죠. 이때 화면의 초점이 잠시 그녀의 얼굴에서 그 뒤에 있는 매표소의 기차 시간표에 맞춰집니다. 그리고 그녀가 기댄 창은 깨져서 금이가 있죠. 이 세밀한 설정들이 관객에게 뭔가 불안함과 불길함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백화라는 인물, 그녀는 웃고 있죠. 미소를 이렇게 짓고 있어요. 이게 참 뭐랄까 역설이라고 해야 되나? 반어라고 해야 되나?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묘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은 원작에는 원작 소설에는 없는 부분이죠. 백화가 자신의 본명이 아니거든요. 그 술집에서 쓰던 이름인데 자기의 본명은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자기의 본명을 백일섭 씨에게 말해주죠. 그럴 정도로 어떤 마음이 있었지만 또 쉽게 상처받는 자는 쉽게 상처를 잊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그 화면에서 좀 그런 게 느껴져서 좀 슬퍼왔습니다. 이 인물이 그 이런 대사를 해요. 어딜 가든 남자들은 날 좋아해요. 이런 대사를 이제 모닥불을 쫄 때 하는데 자신만만한 어투로 말했지만 그 속뜻이 얼마나 쓸쓸하고 처량한가. 그래서 그 이 얘기를 들은 나머지 두 명도 짐짓 그런 쓸쓸하고 처량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것을 이제 대색을 못하고 있는 거죠. 이 여자가 얼마나 불쌍한가 그것만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떤 인물을 정말 불쌍하게 만들어서 불쌍해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겪어왔던 그런 심적 고통이라든가 어떤 세월이라든가 아픔들이
그냥 관객에게 느껴져서 이 인물이 슬퍼지는 것 같습니다. 불쌍해 보이고. 아, 그런 연출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정서를 그대로 관객에게 전달하는 아, 그 힘이 매우 뛰어났기 때문이 아닌가. 이만희 감독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 평론가에 의하면 이 영화는 사운드와 음악 면에서 당시에 꽤 혁신적이었다고 하네요. 어느 장면에서는 아예 이제 무음 처리, 소리를 아예 지워버린 거죠. 소리를 지워버려서 관객으로 하여금 화면을 매우 집중하게 만들었고, 그 모닥불을 쬐는 그 폐가 장면에서 백일섭 씨가 자신의 과거를 거짓으로 말할 때 백일섭 씨가 하는 그 말과는 다르게 진짜 과거 모습이 화면에 보입니다. 즉 말과 다른 진실, 이런 반어적이고 대조적인 연출이 관객에게 더 슬프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일부러 뭐 심파주로 눈물 질질 흘리는 그런 자기적인 장면과 연출을 넣지 않아도 담담한 전개 속에서 그런 감정이 충분히 관객에게 전달되는 거죠. 원작에는 이런 회상이 없고 오히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백화의 군부대 씬, 군부대 에피소드 그게 나오긴 하죠. 그러니까 원작은 백화에 좀 더 집중한 것 같고 이 영화는 사실 백일섭 씨가 연기한 그 노영달이라는 인물에 조금 더 집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조금 더 높아요. 그 이만희 감독이 그 병이 있어서 간에 그것 때문인지 영화 결말 쯤에 이제 남자 둘이 개찰구를 지날 때 기차역에서 편집이 덜 된 것 같다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인물들이 거의 멈춘 것처럼 보이는데 실은 화면이 멈춘 게 아니라 그냥 배우들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막 손이 막 떨리고 막 그럽니다. 아마 이 지점에서 정지 화면으로 편집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런데 이제 병이 너무 심해서 이 부분을 편집을 덜 한 게 아닌가 싶고요. 또 이제 김진규 씨가 자신의 고향 선포에 이르러서 현대적으로 지어진 큰 다리를 건너게 되고 이것들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삭제를 해도 좋지 않겠냐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영화 전체적인 분위기, 시골 느낌, 슬프고 어떤 정다운 그런 느낌, 그런 느낌하고 다르기 때문이죠. 도회적인 느낌이잖아요. 저는 관객이 감상할 때 그렇게 큰 걸림돌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김진규를 비롯한 각 인물의 결말을 보여주어서 전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노영달도 그 영화 속에서는 결말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또 뭐 일자리를 구해서 새롭게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 세 명이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는 거죠. 노영달의 마지막 장면은 제가 기억하기로 미소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이 인물이 어떤 백화와의 인연을 가볍게 여겨서 그렇게 막 쉽게 잊어버리고 쉽게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웃음을 흘리고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뭐랄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빨리 상처를 잊어버려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그것을 계속 안고 살아가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그랬던 게 아닌가. 저는 이런 게 더 좋더라고요. 이게 더 저는 현실적인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공주 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 피해자 한공주가 친구들하고 같이 있을 때 막 웃고 막 하잖아요. 같이 뭐 노래하고 뭐 이런 것들. 어떤 슬픔에 절망에 압도된 그 상태가 아니라면, 하지만 그 슬픔과 절망을 완전히 치유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다른 감정을 표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인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 우리의 모습들이고. 근데 이 영화는 충분히 그런 점에서 저는 좋은 점수를 주고 싶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화는 한국 전쟁 후에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소외받고 버림받은 구상들을 그렸다는 그런 평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꼭 그런 식으로만 볼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 인물들이 품고 있는 여러 감정들과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그런 지점들이 있기 때문이죠. 단지 배경이 과거일 뿐이고요. 따라서 분명히 오늘날 관객들에게도 좋은 감흥을 줄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로드 무비들처럼 일행이 하나의 목표로 자기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각 캐릭터의 설정에 맞게 움직이고 결말도 비극과 희극이 섞인 채 맺어져서 참 신선하고 좋았습니다. 정말로 뜨내기, 나그네 인생의 여정 같다. 우리네 인생도 우리네 삶도 이러하지 아니한가 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현실적인 그런 모습들, 살아있는 우리 아버지나 할아버지 세대가 혹은 오늘날의 우리 옆집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얘기인 것처럼 그렇게 풍부한 감성이 느껴지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조금씩만 더 덧붙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영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영화 데이터베이스에서 볼수 있는데 요거 올해 2014년 5월달, 6월달에 이만희 감독 기획전으로 무료로 상영했었거든요. 저 그때 감상했었고 지금은 500원이죠. 참고로 이만희 감독은 그 연인 문정숙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그 문정숙 씨하고 헤어진 뒤에 이 영화에 나왔던 문숙 씨하고 사귀었죠. 문정숙 씨하고는 이미 많은 영화를 찍었고 문숙과 함께 그 산포 가는 길 찍고서는 먼저 돌아가신 거죠. 연인은 남겨두고. 대표작들을 제가 짧게 몇 개만 꼽아봤습니다. 사실은 더 많이 있을 텐데. 돌아오지 않는 해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63년작인데, 잘 싸워 이기는 불패의 해병 용사가 아니라 인정도 있는 보통 사람이라는 휴머니즘의 측면을 강조했다고 하네요. 서울에서만 22만 명을 동원했으니까, 대단히 흥행에 성공한 거죠. 그 당시에 22만이면. 그다음에 65년작 7인의 여포로 이게 있는데 이거는 약간 좀 독특한 게 국군과 인민군을 적대 관계가 아니라 민족 동일 동질적 회복이라는 시각에서 다룬 당시로서는 매우 진취적인 영화라고 하네요. 그 때문에 이제 국가보안법에 걸려가지고 40여 일 정도 구속되어 있었는데 이제 무혐의 처분 받아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영화에서 세 번이나 리메이크된 작품입니다. 만추, 1966년작이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로 감독들이, 단연코 한국 영화 중에서는 인상적이다, 라고 꼽은 작품이죠. 이게 원본 필름이 소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볼 수가 없어요. 오늘날에는 리메이크된 영화들만 볼수 있습니다. 매우 아쉽죠. 김기영 감독이 1975년도에 육체의 약속이라고 리메이크했었고 김수영 감독이 81년도에 만추라고 리메이크했었고 얼마 전에 2010년도에는 저희가 작년에 녹음했었던 김태용 감독이 탕웨이를 자기 미래의 와이프를 만났죠 여기서 만추 리메이크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원작은 볼수 없고 리메이크된 것만 볼수 있다 이 만추. 전설적인 작품인데, 이게 참, 매우 아쉽네요. 그 다음에 1967년작 귀로라고 있는데요. 이건 반전 사상이 담겨 있고, 가부장제와 여성 인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성열 씨가 나오는 휴일, 68년작이고요. 검열에 걸려가지고, 그 당시에는 개봉을 못했다고 하네요. 근데 2005년도에 이제, 새롭게 발굴돼서 개봉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영화가 존재한 것도 몰랐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2005년도에 개봉했었으니까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는 영화가 되겠죠. 이 영화에서 나오는 전차,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 철로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 영화에서 나오는 전차는 그 촬영 당일이 마지막 운행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를 찍고 나서는 서울 시내에서 전차가 아예 사라져버린 거죠. 68년도에. 참 묘한 그런 느낌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만 방송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OM 코너 제가 다시 부활시켰는데요. 상당히 제가 좀 미련이 많이 남아서 이 OM 코너에 대해서. 혹시 이만희 감독 작품을 보신 분들은 여러 댓글 게시판 쪽에 남겨주셔서 뭐 서로 감상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직 보지 못한 영화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분들 감상도 많이 궁금하고요. 이만희 감독이 우리나라에서 천재라고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고, 제가 오늘 본 그 봉준호 감독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이장호 감독 있지 않습니까? 그 이장호 감독은 봉준호 감독 보고 당신은 이만희 감독의 진정한 후예다, 그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뭐 본인은 그렇게 썩 동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그 정도로 많은 후배 감독들에게 영향을 줬고, 또 그 작품들이 어찌 보면 숭상되고 있는 그러한 감독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소개해드린 오늘 선포하는 길 뿐만 아니라 다른 작품들도 감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옛날 작품이지만 화면으로 정서를 전달하는 힘이 매우 크기 때문에 뭐 이야기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런 면들에 더 집중해서 보시면 옛날 영화라도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제가 1993년도에 개봉한, 그리고 한국 최초로 100만 관객을 동원했던 서편제, 그 서편제, 임관택 감독의 서편제를 한번 OM 코너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내년으로 넘어갈까요? 어렵네요. 여러분, 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 블로그 강신수다 트위터 검색해서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OM 코너도 좀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